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잘 해결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잘 해결되었지만 또 이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뭐 개인 행동이라든지 또는 단체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 공카 같은 이런 데 알려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잘 대응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죠. 개인이 또는 단체가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고 또 기사거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카의 운영진, 이런 데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서 잘 처리가 되면, 잘 처리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잡음도 발생하지 않게 되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국내, 제가 이제 부드럽게 해결됐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기업, 뭐, 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제 해결된 사건에서, 뭐, 예를 들어서 A씨, B씨, C씨,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국내 이모 기업 산하에,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할 때, 교육 자료를 쓰고 또 교재를 쓰는데 거기에 성명권과 성명권 이름이죠. 성명권과 초상권을 위배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제 이름과 사진을 악용하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김호중이라는 이름과 김호중 사진을 딱 넣어서 이제 교육 자료로 또 교재로 썼던 것이죠. 이것을 안, 우리 이제 이 팬들이 또 공카에 제보를 했고요. 공카에서는 공식적인 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 증명 경고를 보냈고,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전량 폐기하기로, 교재를 사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우선 알려드리는 것은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이후에도 발생이 된다 그러면 뭐 불매운동이라든지 단체운동이라든지 항의 전화라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공식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신문 기자가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이메일 보내서 얼마든지 항의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데와 관련해서는 자칫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꼭 제보를 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면, 해당되는 그쪽에서도 발빠르게 처리를 하고 잘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단체가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단체라기보다는 개인이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명또 이렇게 단체 행동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이나 뭐 회사나 어떤 단체 이런 데에서 그렇게 바로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 증명 경고를 보내고 이렇게 되어지면 저쪽에서도 사건을 인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로 사과를 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는 이런 수순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명권, 초상권, 이건 어떤 것일까요? 즉, 이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기 사진, 얼굴, 이 초상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쓸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함부로 쓸수 없죠. 개인이 내가 팬이기 때문에, 또는 좋아하기 때문에, 호감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일기장에 쓰든, 블로그에 쓰든, 그래서 블로그에 쓰고, 뭐 카페에 쓰고, SNS에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죠. 또 내가 SNS에 뭐 블로그에 사진 올리고 카페에 사진 올리고 또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페북에 사진 올리고 이런 건 좋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한터 차트, 이 스타 차트 부분에서 이제 이 소셜 차트 부분에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개인이 팬심에서 호감에서 좋아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기업이든 또는 이제 기업이라 그러면 뭐 다 기업이죠. 거기서 이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기업은 합쳐서 중소기업이니까 작은 거.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이 활동의 이름을 쓰고 사진을 쓰면 이거는 성명권, 초상권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이 좋아서 내가 이름과 사진을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좋은 겁니다. 브랜드 평판에도 도움이 되고 스타지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잘하는 거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로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을 위해서 이름과 사진을 쓰면 성명권, 초상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식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국내 모 기업에서 그 교육개발원에서 이제 이름과 사진을 악용한 사례가 잘 해결되어서 이걸 한번 또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알고 있어야 이후에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쌀쌀해져서 저도 이렇게 스카프를 좀 요즘에 메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코가 좀 많이 약해가지고 이 환절기가 되고 날씨가 차지면 제가 이제 코가 자주 막히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날씨가 좀 추워지면 이렇게 이 목을 많이 보호하고 겨울에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원래 코로나 전에 겨울에 찬 공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호흡이 불편해져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겨울에는 제가 마스크를 애용했는데 이번 겨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코로나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저는 오래 전서부터 목도리 스카프 또 겨울에는 이 마스크 애용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카프는 30년 전에 결혼식 때 썼던 겁니다. 그때 산 겁니다. 제가 결혼식 때 사용했던 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넥타이, 스카프, 기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제 기념품을 착용하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